고르고 골라서 새 차를 샀는데 뽑은 지한 달도 안 돼서 여기저기 녹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멀리서 배를 타고 들어온 수입차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차 얘기입니다. 업체의 대응이 부실하다면서 차 주인들이 집단 행동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도 영상으로 내보내드린 소식이죠. 제네시스 G80 하부에 부식이 심하게 발생한 사건. 해당 차주분은 이후 현대차 측에서 부품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저희 쪽으로 제보해주신 차주분은 제네시스 G80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문제를 겪으시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 결국 부품을 교환받기로 하셨지만 현대차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예, 올류 G80 모델 차량이고요. 부식은 2020년 9월 21일 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17,600 정도 이제 탔고요. 그 보배드림 글을 보다가 GV80 하체 부식 관련된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 차주분께서 뭐 G80 제네시스 출고하신 차주분들을 한 번씩 다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서 1년 차그 정기 점검을 하라고 마침 문자가 왔길래 블루엔진을 들어가서 어드바이저 분께 하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 해서 같이 봤는데 하체 쪽에 녹이 아닌 이제 부식이 좀 심각하게 진행된 거를 같이 보게 된 거였죠. 그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이제 부스스 떨어질 정도로 이제 부식이 진행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볼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반대쪽 볼트는 그나마 좀 양호했었는데 한쪽 볼트 쪽하고 배기구 쪽 상단 부분이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녹과 이제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죠. 제보자분은 마침 신차 출고 후 1년 정기 점검 메시지도 받으셨고 해서 블루엔진에 들린 김에 뭐 차량 하부를 한번 확인했다가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신 사건이죠.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발견을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부식 상황을 인지한 뒤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드바이저 분께서는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관련 주재원 분께 연락을 먼저 드려보겠다 해서 피드백이 오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겠다 하셔서 다음날 일단 전화가 왔어요. 근데 서비스 품목이 아니니 서비스는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드바이저 분께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제 과실이 아닌 자체적인 문제인데도 안 해준다는 대답을 듣고 해당 담당 딜러 분께 그 전화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딜러 분께서도 뭐 관련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 관련 사진을 보내드리고 주재원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단칼이 안 된다고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현대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직접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주재원 분이랑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운행에 지장이 없으니 안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서비스 들어가셔서 담당 어드바이저 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한 5만씩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련돼서 전화가 바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다시 인천에 주재원 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 주던 분하고도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할 협력 업체 블렌즈에 얘기를 해놓을 테니 가시면은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을 해놓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문제가 발생한 뒤 제보자분은 현대차 주재원 두 분과 통화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가 보배드림 공론화가 진행된 후 받은 다른 주재원분과의 통화에선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차량은 어떤 상태일까요? 협력업체 블렌즈 대표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무 때나 시간 나실 때 오시면은 바로 들어와서 관련 업무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어제 들어갔었어요. 어제 블렌즈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리프트를 띄워봤는데 어드바이저 분께 이제 알려드렸죠.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 보시더니 아 부식이 많이 심하게 진행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어제 띄워보면서 하나 더 발견한 게 타이어 내쪽 있는 부분 자체에 그 라이닝 부분 그 브레이크 패드 부분 자체 감싸고 있는 그 부분에도 갈변 현상이 내쪽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볼트 있는 부분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녹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지금 어드바이저 분과 같이 함께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부분 자체 기준 다 해주라고 이제 뭐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드려놓고 이제 온 상태고요. 자동차 하부 부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중 가장 대중적인 원인으로는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해당 차주는 현대차 측으로 어떤 원인으로 부식이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세차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신차라서 자동세차 안 돌리고 손세차만 해줬던 부분이었고요. 하부세차 부분 대체도 아무래도 아직 신차니까 같이 진행을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그리고 한해 겨울이 정도가 지났는데 뭐 염화칼슘이 묻어서 그걸 안 닦아줘가지고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관련된 대답을 네 분이 다 동일하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지원분께서. 일단 그래도 염화칼슘 부분 자체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밖에 안 된 차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고루적으로 녹이라든가 부식이 일어난 상태도 아니고 그 부분만 부식이 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 뭐 운행에 지장이 없으니 그 품목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만 들은 게 다이죠. 제조사 측은 역시나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아무리 염화칼슘이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1년밖에 안 된 새 차에서 이 정도로 부식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차량 가격이면은 뭐 외제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 선상에 올려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제가 글을 써놓은 것처럼 관련 해외 기관 자체에서도 제네시스 차종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 해외에서도 엄청난 호평을 해주고 국내 자체에서도 정말 잘 만든 차다라고 말을 믿고 그리고 국내 자체의 서비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또 믿고 이런 강점들이 좀 작용해가지고 아무래도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번 서비스 응대하는 부분 자체 기준을 보니까 딱히 그렇게 국내 차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좋은 점만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요. 차를 잘못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블렌 쪽에 위임을 해줬으면은 그쪽에도 어느 정도 자가진도는 책임을 내려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좀 했는데 어드바이저 분들께서도 이제 주지원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물어봐야 된다, 안 해주면 못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뭐 저한테 해주니 믿고 산 부분에 대해서 시적으로 좀 많이 실망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뭐 일이 좀 커지고 나니 해주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은 매뉴얼상으로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G80 타고 다니신 차주분들도 분명히 리프트 띄워놓지 않아서 못 보신 거겠지만 같은 절판 같은 내구성으로 만든 부분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거지 보셨으면은 아마 저처럼 다 이렇게 실망감을 안고 저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단칼에 그렇게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뭐 단칼 잘라내버리면은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그 전에 제가 계속 현대차를 타왔었어요. 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탔었기 때문에 같은 선상의 BMW 6GT나 아니면 E클래스도 새로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봤었었지만 제네시스가 워낙에 이슈화가 되고 디자인 자체도 이제 뭐 제 마음에 들었었기도 했고요. 딱 타자마자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선 한번 하고 뭐 여러 가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런 현상에 대응이라도 동일하게 똑바로 해줬었으면은 크게 실망할 부분이 없었을 텐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나몰라라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애초에 보상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정기점을 받으면서 발견된 부분이지만 뭐 이 차를 바꿔달라 당연히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냥 블렌즈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은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아 그러면 교체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칼의 그 부분 자체 기준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거는 좀 있다라고 판단하에 뭔가 이슈를 해줘야 그분들께서도 대응을 해주실 것 같아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오토포스트에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자기 판단에 못하면은 상위 부서에라도 이제 좀 물어보는 듯한 뉘앙스라도 혹은 아니면 제스처라도 좀 취해주시면서 차주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친절하게 좀 성의 있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칼에 뭐 안 됩니다. 운행 중 문제 없으니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자체 기준도 차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소통할 부분 자체 기준이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단칼에 잘라내버리면은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막막하거든요. 애초에 무리한 요구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웬만하면 그런 정도의 실망감은 크게 안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자체 기준만 현대제조사 측이 좀 바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